안녕하세요. 100점 골프의 백현범 프로입니다. 자,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어느 날은 쭉 빼서 하는 백스윙이 잘 맞고 어느 날은 좀 바로 올려서 백스윙 들어 올리니까 공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백스윙은 어디까지 가서 어디서 코킹 타이밍이 되며 그리고 궤도라고 하죠. 이 궤도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클럽을 왼쪽 옆구리에 허리 부분에 맞닿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지금 제 클럽과 제 몸이 닿아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 상태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 클럽이 이렇게 돌려도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팔을 쭉 뻗으려고 해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럽이 떨어지지 않게끔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움직여 보니까 지금 제가 어드레스 때 손과 몸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제 클럽 페이스를 보면 지금 공을 바라보고 있죠. 자, 우리가 시작 지점에서 제일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클럽 헤드를 이렇게 똑바로 빼려고 하기 때문에 몸이 벌써 무너지게 됩니다. 자, 정면에서 보면 클럽 페이스를 똑바로 빼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이 몸의 축이 무너지게 돼요. 클럽은 몸에 닿아져 있지만 뭔가 따라오고 싶지 않은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클럽 페이스는 이렇게 돌린다, 뻗는다 개념이 아니고 내가 옆구리에 닿아놓은 클럽이 떨어지지 않게끔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1번입니다. 자, 1번이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멀어지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2번인데 자, 이렇게 바닥을 그립 끝이 바닥을 보면서 올라갈 겁니다. 자, 올라가면서 내 몸은 우향으로 해줄 거예요. 자, 이제 이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2번에서 사실 이 우리가 백스윙 탑의 모션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코킹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른손의 받침은 이렇게 받추라고 하는데 얼만큼 받쳐야 되는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를 치다 보면 백스윙 쭉 가서 탑에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또 힘들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받쳐야 되는 정도, 뭐 코킹의 양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그 순간적으로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하면서 자, 떨어지지 않고 1번 자, 2번 했을 때 지금 제 손의 위치는 명치 앞에 있죠. 그리고 이 샤프트의 위치가 이제 중요해요. 이 샤프트의 위치를 보면 지금 오른쪽 어깨를 비껴나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라인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요. 자, 이때 이제 2번 만들어 놨는데 몸을 더 움직이면 뭔가 무너지죠. 그래서 일단은 손의 움직임이 오른쪽 어깨로 오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제 왼팔을 보게 되면 어깨랑 왼팔이랑 같은 라인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처지거나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 왼팔과 어깨는 같은 라인. 오른쪽의 움직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채를 정상적으로 잡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내 몸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자, 이 삼각형이 1번 움직여 보면 지금 멀어지지 않았다. 양손과 몸이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헤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그립 끝이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2번 그러면 내 왼팔은 지면과 평행이 됩니다. 이때 양손의 위치 이 클럽의 위치. 자, 1번, 2번, 3번. 그리고 스윙. 정리를 해드릴게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 내 몸의 반을 나눕니다. 내 몸의 반을 나눠서 나는 오른쪽에 대한 부분만 먼저 한번 잡아보겠다. 백스윙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보겠다 싶으면 거울을 보면서 1번은 내 몸과 손이 간격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는 계속 공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주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고 있죠. 자, 1번, 2번은 이렇게 그립 끝이 바닥을 보게 해주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코킹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번, 자, 하면서
오른쪽 정면을 본다. 그때 손의 위치가 명치 앞이고 이 샤프트는 오른쪽 어깨를 비껴나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대로 손의 위치를 체크해보고 왼팔의 위치를 체크해본다. 거울을 보고 1번, 2번, 3번.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먼저 이 백스윙에 대한 궤도를 정확한 기준 안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여러분들 연습장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기준 안에서 반복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반복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들 몸에 좋은 기억을 계속 심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스윙에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